아, 김기정이 왜 자꾸 웃냐고. 재밌어. 보는 재미가 있네요. 디즈니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담하우스로 인사드리게 된 지성. 서지의 이수경입니다. 지금부터 아담하우스에서 둘이자 하나인 쌍둥이 형제 하우신과 송수연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특별한 인터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두 사람과의 인터뷰를 통해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Let's go! 네, 오늘 특별히 베스트셀러 추리소설 작가이신 하우신 작가님과 중앙지검 특수부 송수연 검사님을 모셔봤는데요. 디즈니 플러스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추리소설 작가 하우신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수연 검사입니다. 아이고, 되게 불편하네. 아이고, 계속해요. 네, 그러면 제가 두 분께 제가 첫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 아담하우스가 아담하우스. 완전 끝장나게 재밌는 드라마인데? 아담하우스. 아담하우스. 오신씨. 죄송합니다. 제 형이 원래 좀 이런 분위기에 좀 익숙치 않아서 좀 말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담하우스는 친부의 누명을 먹기 위해서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면서 고군분투하는 그 쌍둥이 형제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스토리만 들어도 정말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혜성그룹의 며느리 은혜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은혜수야? 아, 송수연 검사님이시구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김기정이 왜 웃어요? 네, 저는 송수연 검사님과 함께 비밀의 실체를 밝혀나가는 사회부 열혈 기자 김서희 역을 맡았습니다. 수연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할게요. 아담하우스, 아담하우스. 아담하우스는 그 우리 아버지 누명을 벗길 수 있는 유일한 증거. 그거 없으면 안 돼.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제 발로 혜성그룹을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아담하우스는 혜성그룹의 상징이니까요. 아니, 너무 재밌어. 보는 재미가 있네요. 세 번째 질문. 저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좀 중요시 여기는가. 아주 여행 다니고요. 가끔 취미도 좀 바꿔보고요. 송검사님. 나는 요즘 좀 사건도 많고 그래서 그냥 TV 보고 소파에 누워서 자고 시간 나면 운동하고. 운동 좋아해요? 아, 김기정이 왜 자꾸 웃냐고. 아, 무슨 이거 보고 싶어요. 두 사람의 형제를 엿볼 수 있는 질문을 해볼게요. 조금 오그라들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에게 수연이란 유일한 가족이죠. 사랑하는 네, 형이랄까? 근데 형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네요. 우심이 없어서는 안 될 새끼? 꼭 있어야 될 놈. 내가 지켜주고 싶은 놈. 애가 싸움도 못해. 아, 송수연 씨 매력이 있으시네요. 쌍남자. 미친 몰입감. 한번 보시면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 스토리 궁금하시죠? 드라마로 확인하시죠. 수연아, 한마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오늘 정말 재밌습니다. 함께 이렇게 사건 파헤치면서 볼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송수연, 하우신 파헤치기 인터뷰를 진행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그죠? 진짜 저희가 촬영하면서 만났던 송수연과 하우신이 왔다 간 것 같습니다. 와,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1인 2역 연기와 지혜 씨, 수경 씨와 새로운 케미가 기대되신다면 아담하우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 만나요.